배웠어요? 남의 집에 가 끼니 때 가거든라 밥을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해라. 만약에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다 치웠는데 다시 너를 상을 차려줘야 된다거나 또는 거기서 밥이 딱 자기 식구들만 뭐 먹을 게 있다거나 뭐 그런 상황들을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식사 때 어딜 갈 때는 밥을 먹었다고 해라 라고 배웠잖아요. 그렇게 한 적도 많아요. 근데 미래 사회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인공지능이 다 감지를 해. 이 친구가 두 끼를 굶었는지.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파악하는 어떤 깊이 있게 파악하는 능력이 100배, 200배, 거의 수천 배까지 뛰어나니까. 솔직함을 가르치는. 그렇죠.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얼마만큼 솔직한가가 인성의 최조의 어떤 최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. 무슨 얘기냐면 얼마만큼 자기한테 솔직한가. 그게, 타인에게도. 자기 기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. 자기 기만이 없는 사람을 투명하게 보게 되고 인공지능이 더 꿰뚫어 보게 되고 투시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딘가에 쓸만한 사람이 그 사회성까지 그 어떤 복창성과 개성을 확실하게 자기 기만이 없는 상태가 사회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많다. 이런 그런 거죠. 경우는 식사를 안 했지만 얼른 얘기를 하고 제가 나가서 먹을 계획입니다. 예를 들자면 뭔가 오히려 그런 게 더 앞으로 인성의 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.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배려심을 인성의 인성의 어떤 하나의 커다 거의 많은 부분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설명을 못 하겠는데 배려심이라는 게 자기 기만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자기 기만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포카페이스를 한다거나 만약에 그게 포카페이스지 내심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런 척하는 것이 어르신이었을 경우 그게 지속될 경우에는 인공지능은 그걸 반드시 파악을 하게 돼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한테 그런 인성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됐어라고 보기보다는 단편적으로 신뢰도 몇 점,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몇 점 그런 것이 표정에서 그냥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도 있어요. 얼굴 근육의 어떤 물론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. 내가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어떤 표정을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인성이라는 도구마에 빠져서 배려심 중심으로 타인을 위한 배려심 중심으로 너무 갔을 경우에 얘는 미래에 신뢰도가 없는 애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생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의 모든 그 패러다임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나간 세대의 도그마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. 인공지능 시대에는.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다. 이게 의미인 것 같아요. 그치? 제 강의의 의미도. 그게 완전히 아닐 수도 있다. 그치? 지금의 값어치가 있지만 그게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답니다. 의심.